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데이너 김승훈이에요. 이제 4월인데, 내가 ADHD일 것 같다는 생각을 붙였던 게 10월이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던 게 11월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했던 게 12월? 한 월드컵이 끝나갈 때쯤부터 내가 이제 약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먹어야 될 약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짐작을 했었고, 약의 종류가 좀 많아졌어요. 참, 나도 이게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콘서타가 원래 18mg에서 27mg으로 증량이 됐고, 멜라토 이제 자기 전에 먹는 약은 그대로 가고 있고, 이 멜라토만 좀 비급여거든요. 부스피론이라는 불안장애 해소 약을 먹고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그렇게 먹고 있고, 프람은 항우울제를 원래 이제 5mg으로 아침 저녁을 계속 먹었었는데, 아침에는 5mg을 그대로 먹어요. 저녁약이 10mg으로 좀 증량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3월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내가 게시판에 올렸었지만, SNS에도 올렸죠.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사실 그 무지개다리를 건넌 걸로 인해서 뭐 조금은 영향이 있었는데, 봄을 타면서 우울 점수가 다시 좀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프람을 증량을 했고, 아직까지는 사실 그 증량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약간 이 약들을 먹으면서 우울하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것도 일종의 강박이었던 거죠. 강박이 조금 풀리고 나서는 감수성을 타는 거를 예전엔 좀 두려웠었는데, 감수성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를 나는 요즘은 그거를 되게 그 스릴을 즐긴다고나 할까요? 새벽 감성을 좀잘 살려서 내가 요즘 새벽에 좀 기나긴 글들을 좀 많이 끄적이고는 있었어요. SNS 글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감각을 조금 회복은 해가고 있어. 글 쓰는 감각이라든지 뭐이 컨텐츠 만드는 뭐 대본 쓰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건좀 회복을 해가고 있고요. 소화 불량과 관련된 약을, 이거는 이제 항우울제 때문에 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글을 먹고 있고, 자율신경 조절약이 있더라고요. 이 자율신경 조절약, 내가 아직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자율신경 조절약을 먹는 이유는 내가 여기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좀 땀이 좀 많이 나요. 평소에도 땀이 많이 나고 겨울에도 땀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날 때좀 식은땀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이불이 좀 두꺼운 거라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평소에도 내가 계속 그 여름 옷 입고 있을 때도 막 손발에 그런 식은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좀 머리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율신경 조절약을 조금 같이 먹고 있어요. 항우울제가 조금 증량이 된 거. 이게 아침에 먹는 약인데, 여기서 요 회색 색깔이 나는 게 콘서타 27mg이고, 이렇게 생긴 게그 항불안제, 이제 속쓰림 방지. 요 동그라미가 항우울제였어요. 여기 보면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조금 약간 이 타원으로 된게 항우울제 프람의 10mg짜리 약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약이 여기서 보면 여기 5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구나. 어쨌든 뭐 저녁약까지 먹었었고, 지금 시각이 내가 다른 작업을 좀 하다가 그 영상을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 이미 해가 뜨고 있는 아침 6시 40분이거든요. 아침 6시 40분인데 내가 여태까지 아직 잠을 못 자가지고 자기 위해서 이 멜라토를 먹을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 전에 먹을 거고, 콘서타를 27mg으로 증량한 뒤에는 시차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좀 적응 중이라는 거. 내가 이제 워낙에 생각이 많으니까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요즘 잠을 잘때 내가 쓰는 방법은, 아무 ASMR이나 들으면 안 되고, 자율신경이 좋아하는 자극이 있어요. ASMR 되게 여러 종류를 들어봤는데, 그냥 누구의 ASMR을 뭐 딱히 한 채널만 듣고 그런 건 아니고, 나한테 좀 뭔가 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결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자극을 받는 거를 좀 찾는 것 같아. 나한테 되게 그 오글오글거리는 자극이 가끔 있어요.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요, 머리 하면 이제 샴푸를 해주잖아요. 가끔 이제 두피를 지압을 해줘요. 내가 두피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이게 두피의 그 피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두피를 그 자극해주는 그 느낌이 난
딱 그 느껴지는 게 있어. 근데 사실 그걸 똑같이 느끼려면 사실 내가 머리를 하고 가서 샴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데, 물론 그 샴푸를 해준 사람이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 내가 원하는 거는 좀 그거죠. 좀 누군가의 좀 따스한 손길? 그거를 좀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최근 8년 동안 연애를 좀 쉬었거든요. 좀 연애를 쉬다 보니까 좀 누군가하고 따스하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뭐 악수할 때 빼고는, 뭐 악수할 때 빼고는 뭐 손잡아 본 적이 없고, 아니면 이제 누군가 그냥 다정하게 그냥 나 부르면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손을 스무시 하면서 뭐 이렇게 해본 느낌이 없는 거야. 얼마 전에 동네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 거를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마주친 건 처음이었던 거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좀 잘 알고 이해를 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그 심리적인 영향이 아마 그동안 내가 살기 힘들었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우울 점수라든지 불안 점수라든지 스트레스 점수라든지 이거 병원에서 이제 가끔씩 재는데 그 점수가 뭐 내려갈 듯 싶으면서 안 내려가는 거야. 솔직히 이 부분에서 선생님도 승훈 씨가 아직 이거를 잘 안정을 못 찾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ADHD 이 투병을 하고 있는 거를 현생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진 않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내가 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잖아요. 뭐 거기서 자주 만나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하죠. 어차피 내가 마음건강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동네 성당에서는 전례봉사하는 활동하는 사람들 정도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데서는 아직 얘기를 잘 못해요.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이런 걸 맞춰달라 뭐 이럴 순 없잖아. 아 물론 여사친은 알아요. 사실 여사친 같은 경우도 나를 이제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니까,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루틴으로 움직인다고 이런 거를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에 길들여진 거지. 이것저것 많이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생활에 있어서 뭐 공과금 내는 날이라든지 뭐 종합소득 신고하는 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제때 못 챙길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필수로 챙겨야 되는 날들을 잘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투병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사람 생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냥 결혼에 대해서 그냥 언젠간 하겠지 약간 그런 생각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게, 그래 결혼은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결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연애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완전히 의지해서 사는 거라기보다는 나는 내 의지대로 살되, 다만 내가 챙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옆에서 약간 매니저처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음 건강 케어 관련해서 좀 연애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확실한 건 여사친은 아니긴 해. 내가 INFP 근데 여사친 ISTJ거든요? 좀 상극이거든? 친구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뭐 알아서 넘기고요. 요즘 내 투병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4월이면 학기는 3월에 시작했고 이제 4월이면 뭐 야구도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시즌도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현생에서도 약 먹고 치료하는 이 루틴이 좀 어떻게 좀 잘 맞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약을 먹는다고 뭐 확 좋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거쳐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 ADHD의 행동 조짐을 내가 행동을 복귀를 해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기운이 확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게 원인이었지 않았나 싶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고3 때 우울증이 엄청 심해졌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나는 내 의지를 버텨온 거였거든. 근데 이제 몸이 너무 계속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반년 정도 내가 인지를 했고, 약물 치료는 이제 한 세 달 한 거잖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좋아지겠냐마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행동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너무 신중한 INFP 성향이다 보니까 이 ADHD 증상이 조용한 ADHD였던 거예요. 박수현 씨가
이제 조용한 ADHD의 케이스였잖아요. 물론 이제 나타내는 증상은 조금 다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좀 크게 나타나진 않을 수가 있대요. 나는 내 몸 컨디션의 개선을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기운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미 나이도 이미 만으로 30대 중반이고 사실 뭐 어릴 때 그 쌩쌩한 기운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무리겠지. 현 시점에서 내 투병 상황을 알려줬고요. 사실 좀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최근에 음식을 씹다가 여기 입술 안쪽 살을 좀 잘못 씹어가지고 그 이빨 자국에 의해서 구내염이 입술 안쪽 피부를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맘 놓고 많이 못 먹겠더라고. 이 구내염 증상이 좀 사그라들면 그때는 다시 내가 좀 정상적으로 먹던 만큼 좀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내가 요즘 되게 단 걸로 많이 먹어요. 아직 당뇨가 안 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중독 현상이 케이스별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 중독과 관련해서는 내가 나중에 ADHD 증상으로 보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행동 형태 이거를 차근차근 한번 나눠서 컨텐츠를 전개를 해볼까 싶어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거 빨리 먹고 자야지.